이 OLED 쪽도 뭐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동안은 고집스럽게도 QLED라는 고집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OLED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어제 같은 게잘 아시겠지만 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협업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. 어쨌든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쪽으로 상당히 전향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이제는 이 패널 생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근데 아직까지 월 생산량이 그 패널이 3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판매하고는 팁에 전향적으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패널을 다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죠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리고 삼성 그룹에서 13조 원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OLED 패널을 계속해서 늘려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패널 출고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, 덕산 테코피아, 한속 네오텍, 메로티 백퀸과 같은 뭐 올리 관련 종목들이 부품주 관련주라서 볼수 있겠죠. 이 관련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IT 섹터 내에서 이제 반도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OLED까지 확장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내년에는 IT와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. OLED 관련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. 지금 성장주를 보면 성장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? 예, 일단 뭐 사실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얘기는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네. 이제 CES 2022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확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, 특히 이제 IT 가전 관련된 쪽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어떤 좀 흐름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이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또 가치주로서의 어떤 평가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그 4개월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약간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이런 좀 이러한 스탠스가 좀 글로벌 이제 마켓 쪽에서도 다시 한번 좀 매수 리포트로 바뀌면서 이제 뭐 디램에 대한 우려는 거의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 SK를 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좀 밑에 관련된 소부장들의 좀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주 관련돼서 사실 최근에 좀 시세를 이끌었던 건 2차전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셀 3사에 대한 어떤 좀 여전히 좀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죠.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상장을 하면서 상당히 좀 52조 신여가를 계속 좀 갱신을 하는 모습, 상당히 수급이 많이 좀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특히 이제 ETF 이제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LG화학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이슈는 없습니다만 같이 좀 동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 일자가 잡혔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저평가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모자 상장에 대한 이제 동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셀 3사로의 어떤 다시 한번 좀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명이 되면서 밑에 단에 있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올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갈 타이밍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점에서 상당히 좀잘 버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 또 나노신설이라는 종목들 여전히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반도체, 2차전지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어제 또 조금씩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넵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맥스트, 뭐 자이언트스텝 같은 이런 종목들 뭐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는 좀 안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좀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를 좀 필두로 해서 성장주 어떤 순환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순환매를 좀잘 지켜봐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 관심주도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번 좀 하나 좀 종목을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후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제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모회사가
회사가 네페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네페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셈블리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,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쪽, 이제 외주 형태로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특히 이제 미국 고객항 좀 차세대 패키지 설비가 지금 3월부터 좀 가동을 하고 있고, 지금 어떻게 보면 소량 생산을 하다가 이제 연말부터 지금 제가 볼 때 캐파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좀 많이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3분기에 좀 감가상각비 일부가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내년에 좀 정상 가동을 하게 된다면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많이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 한 68% 정도 증가를 했고 내년에도 52% 정도의 지금 성장률이 예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고정비의 약간 증가 부분이 좀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한 5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목표가는 좀 높게 6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후공정 업체 네페스 아크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 6만 2천 원, 손절가 4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정태근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오늘 준비한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. 그 어저께 네.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조금 전에 IT 업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기판이 되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제 뭐 코리아 서킷, 신탁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좀 더러운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삼성전기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장 초반에 6%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네. 근데 목표가는 일단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일단은 반도체 기판 뭐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이 반도체 기판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올해 당연히 부족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 부족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연초에 뭐 최소 내년 상반기 그리고 길면은 이제 내년 2023년 하반기까지 지속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 수요 우위 시장이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으면 2026년까지 뭐 지속이 될 것 같다는 리포트가 좀 수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5G라든지 뭐 자율주행차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 기판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, NFT, 뭐 AI, 뭐 그리고 자율주행 무인 배송 로봇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진화가 되게 되면서 진보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반도체 기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칩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기판 수요까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동반된 덕산 아이메탈까지 주가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인텔에서도 삼성전기 쪽으로 투자를 그동안 계속 종용을 해왔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기가 좀 과감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.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라 볼 수 있을 겁니다. 삼성 SDI가 2차 전지 투자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한 게 2조 원인데 삼성전기 1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쪽에 그만큼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전형적으로 반도체에 거는 기대감이 또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생산 설비라든지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1조 원 정도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앞으로 돈이 되는,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될 수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휴로 해서 삼성전기가 오늘 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오늘 불가피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이용한 매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 목표가를 21만 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5%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가 대비해서 아직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관심주로 오늘 개장 전에 새벽에 저희한테 주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목표가로 21만 원, 손절가 17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